오늘은 콘텐츠를 하나 할 건데 캠핑 콘텐츠는요 사이트 밖으로 안 나가게요. 아빠? 응? 이제 텐트를 치고 시작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 촬영 감독님과 함께 오늘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똥 냄새 나는데? 소똥 냄새 나지? 바람이 싹 부니까 소똥 냄새가 싹 나네. 그럼 저쪽으로 갈까? 아니야, 너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좋아? 응. 카메라 친구. 자, 오늘은 사실 오늘은 캠핑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과음을 하고 저도 모르게 캠핑을 나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술에 취해서 옛 여친에게 전화를 하듯이 캠핑장을 예약해버렸습니다. 아, 캠핑장을 예약하고 아침에 어렴풋이 숙취에 힘들 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게 딱 그거예요. 나 어제 캠핑에 예약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확인을 시작합니다. 핸드폰으로 캠핑장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캠핑장 가자고 했더니 오늘 사실 라미님은 일이 있고 1호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고 그래서 2호 데리고 2호랑 단둘이 캠핑하는 오늘 처음이네요. 자, 오늘 2호랑 아빠 까먹은 거 없겠죠? 까먹은 거? 짜란! 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촬영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있대요. 오늘 2호가 우리 촬영 감독님, 2호님이 컨텐츠를 하나 하자. 이 사이트를 벗어나지 말자. 오늘 사실 옆에도 없는데 사이트를 벗어나지 말자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촬영 감독님이 컨텐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이트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자, 피칭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냥 둘이 왔기 때문에 이화지작에다가 숏백 그리고 앞에다가 롱백 하나 달 거예요. 그래서 롱백 오늘 한번 처음으로 롱백 한번 쳐볼게요. 치러 가시죠. 여기 나무가 하나 이렇게 크게 사이트 안에 있어가지고 라운지 쉘터 가져왔으면 힘들었겠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 옳지. 여기까지 땡겨. 옳지. 이화제각은 진짜 잘 쓰는 것 같다. 이화제각은 거의 뽕 뽑은 것 같아요. 자. 어디다가? 그 빨간색, 거기 끝에. 거기다 딱 끼는 거야, 이렇게. 아니,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그거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이현아. 자, 이쪽 가가지고 또 다시 거기다 꽂아줘, 이거. 지금요. 꽂아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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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꽂아. 잘 꽂았네. 응? 이현이 잘 꽂았어. 자, 저쪽은 이현이가 다 꼈으니까 이제 이쪽은 제가 꽂겠습니다. 자, 다 꽂았어요. 뭐 설치했어 아빠. 설치를 했고 사실 숏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면 숏배인데 이게 롱 커넥터라고 해서 롱배로 변신시키는 커넥터랍니다. 커넥터 이만큼의 공간을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그 2인이면은 숏배로 그냥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 팬히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팬히터를 숏배에다가 돌리면 진짜 더 죽을 것 같아서 이 커넥터를 하나 더 달아볼게요. 우리 이유가 지금 짱캠핑의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컨텐츠를 많이 연구를 해서 지퍼를 연결한 다음에 저걸 해야 되는 건가? 지퍼가 여기 달렸네. 이게 롱배를 제가 하나 더 있는데 롱배를 연결하면 롱롱배가 된다고 합니다. 롱롱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잘, 이거 잘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아. 왜 이렇게 텐션이 많이 들어가지? 하나 더 할 거야. 폴대 하나 더 낄 거야.
저거는 폴대가 빨간색인데 이거는 롱커는 검정색이네요. 섞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준 건가? 자, 잡고 있어. 아. 자, 이렇게 됐고. 아빠, 텐트 계속 늘릴 수 있는데. 맞아,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들어가지.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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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여기는. 여기도 좀 안 되긴 하는데 해봐. 옳지. 아빠. 보다. 최대. 팩은 항상 끝에까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현이가 아빠를 엄청나게 잘 도와주네. 이현이가 아빠를 엄청나게 잘 도와줘요. 힘이 엄청나네. 근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안 해도 되겠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그치?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여기다가 카메라 쏙 넣어줘요.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세팅을 다 했습니다. 아, 눈이 굉장히 피곤하네 지금 막. 아, 자 지금 시간이 5시가 벌써 넘었고요. 오늘은 롱베 이렇게 쳤습니다. 롱베. 자 앞에다가 아까 사실은 피칭할 때 너무 더워가지고 앞에 이 우레탄 창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다 보니까 좀 추워가지고 이제 우레탄 창을 다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제가 사실은 터널형 텐트를 하나 살려고 했거든요. 안 사도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숏배는 원래 이 정도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서 이만큼의 길이를 보이는 건데 숏배가 이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이 한 1.5m 정도 늘어나와서 지금 어림잡아서 한 5m, 좀 5m급으로 이렇게 좀 이 롱배가 이제 늘어났죠. 5m급으로 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또 만약에 이거 제가 이거 롱커넥트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1.5m가 늘어나면 한 6m, 7m까지 6, 7m급의 그런 터널형 텐트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터널형 텐트를 안 사도 되겠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진짜 그냥 그 터널형 텐트 같이 예, 보이죠? 터널형 텐트는 안 사도 되겠다. 아 상당히 또 에르젠의 또 자부심이 또 느껴지는 그런 한 부분이네요. 이제 겨울 1월달에 겨울 캠핑을 하고 올 시즌으로 이제 처음 캠핑을 나온 건데 괜찮네요. 저는 사실 이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1호랑 라미님 같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 더 롱롱배로 하면은 한 7m급, 네, 7m급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피칭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별다를 거 없는 오늘 초미니멀 그거고요. 저 우리 이호구는 지금 게임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아까 촬영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허락을 해줘서 지금 오늘 게임에 지금 빠져 있고요. 오늘의 난로는 신일 페니터 1200짜리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틀어놨고요. 지금 이쪽이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위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틀어놨어요. 지금 뭐 서큘이라든지 안 틀어놨는데 그냥 여기서 직방으로 때리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따뜻하고 폴링박스 두 개에다가 원래 가지고 다니는 항상 폴링박스에 실려있는 두 개 그리고
폴딩박스 하나 더 해서 여기는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다녀오서 여기 밖에서 또 폴딩박스 위에다가 테이블로 또 사용할 거고요. 어저께 제가 장작을 같이 주문을 해놓고 화롯대를 안 가졌어요. 근데 여기 화롯대 원래 여기 빌려주는 것도 이제 또 만 원씩 받는데 오늘은 그냥 화롯대 불만 피운다고 하니까 빌려주셨습니다. 아, 계곡 매사. 아, 좋네요. 바로 앞 사이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냇물 소리, 계곡 소리 졸졸졸 흐르고 있고요. 여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지금 이 탱고다운 에어매트 이렇게 쳐놨고요. 그리고 탱고다운 에어매트 위에다가 바로 이 전기장판을 올려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에어매트 위에다가 전기장판 바로 올렸고요. 근데 뭐 따뜻합니다. 네, 따뜻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담요 그리고 침낭 덮고 이렇게 잘 겁니다. 삼계절 침낭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캠핑을 지금 한 두 달 정도 산속에서 한 그 혼자 캠핑한 그 캠핑을 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를 좀 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총각 때부터 살던 집이었는데 이 집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살면서 사실 그 집의 구조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를 갔는데 지금 저희 집이 2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로 짐을 옮기는 그런 것들과 막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2층에서 또 지하로 차 짐 실으라고 또 엘리베이터 잡고 막 이런 게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가 쉬울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첫 캠핑을 나가기 전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캠핑 어떻게 나가지?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캠텍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캠핑이 나가기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두려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늦어졌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 짱캠핑 캠핑 열심히 나가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댔구만!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어저께까지도 캠핑을 갈지 말지 고민을 했었고 이제 술에 취해서 예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밥을 먹으면서 오늘 캠핑 가자 그러고 말을 했더니 우리 1호가 미리 약속을 잡아놨다며 굉장히 좀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내미들 다 필요 없구나 했는데 2호는 가자고 해서 2호가 역시 캠퍼로서는 좀 제격인 것 같아요. 2호가 짱입니다. Made a list of promises to you. I just had to write them down. 아, 장작이 너무 조금이다. 너무 조금이다 이거. 캠핑 이 화롯대는 확실히 요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옆에다가 불 붙일 때 그저 구멍에다가 불 이렇게 기대 놓으면 그냥 알아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캠핑 환기가 필요한가? 왜 이렇게 삐삐거리지? 이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오일이 없다고 뜨네요.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써버려 그냥. 여기다 가져 놔야지. 이쪽으로 좀 거의 바람이 그렇게 연기가 글로 가. 장갑 줄까? 장갑? 장갑 줄 테니까 장갑으로 해. 얘 조금 뒤로 와. 안 되겠어. 거기 너무 위험해. 조금 너무 가까워. 자, 이쪽으로 와.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거를 전발을 더 입어. 완전히.
핫팩 안 됐어요. 핫팩 거기다 놓는 게 따뜻하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안에도 두꺼워가지고 느낌이 안 나.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하는 게 더 주머니에 손. 아빠 그럼 이번 콘텐츠는 취소합시다. 취소해? 내 망했어. 망했어? 왜 망했을까? 반스. 잘 돌려왔어? 2분 30초. 2분 30초. 예, yeah, 굿. 자, 이제 저도 한잔 하겠습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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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비. 웨이브 보너스와 동시에 그거 없을지. 아. 오랜만에 캠핑 나왔는데 확실히 나오니까 좋긴 좋네요. 아. 오늘 새로 핀. 이 색감이 다르죠? 요거는, 요것도 원래 이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쇼페가. 쇼페는 많이 쳐가지고 지금 약간 색깔이 바랬고, 요거 진한 거 보이시죠? 색깔 차이 완전 보이시죠? 보니까, 화면 보니까 완전 보이네. 근데 진짜, 이 조합 괜찮네. 롱배 괜찮네. 롱배 괜찮고, 4인 가지고 오면 롱롱배로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쳐가지고 하면은, 진짜 웬만한 저 터널형 안 부럽겠는데요? 제가 사실, 헬스포츠에 발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8m급. 근데, 안 사도 되겠는데? 이거, 원래 이래 뺐나 볼 텐데? 그러면 터널형 텐트 말고 에어 텐트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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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제가 올해 지금 땅캠핑의 채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이 대캠핑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이 캠핑 유튜버 분들이 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또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땅캠핑 영상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댓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남겨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콜라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유튜버끼리 콜라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유튜버님들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시면 더 땡큐고 구독자 적으셔도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셔도 한번 같이 콜라보를 같이 가면서 조금 더 둘 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도 댓글이나 비즈니스 메일 남겨놨거든요. 거기다가 비즈니스 메일로 메일 주셔도 우리 같이 캠핑하면서 똑같은 캠핑이지만 영상의 분위기나 이런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좀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유튜버가 아닌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영상에는 나와도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같이 캠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 계시면 그런 분들도 영상에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짱캠핑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캠핑 다녀오신 거나 이런 것들 같이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상적인 저희 짱캠핑이 일상적인 그런 일거수일투족들을 거기다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에도 남기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 안 남기는 것들도 시시콜콜한 것들 그 네이버 카페 짱캠핑에다가 남기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네, 예, 재미나게 좀 얘기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좀 진심 어린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00% 뭐 제가 그 의견에 뭐 따른다는 건 아니지,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 그 제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내고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캠핑의 시대는 끝났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나오는 이번 저 캠핑 앤 피크닉 페어도 그렇고 지난번 다녀온 고카푸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제 슬슬 메이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노스피크가 나오고요, 크레모아 이런 것들 이번에 다 같이 나오고요. 본인들도 매출이나 이런 게 줄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제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캠핑 다시 또 시작하고 있으니 이제 종종 라이브로 이제 좀 인사 많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라이브 하려고.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알람 설정 꼭 해주십시오. 네. 자, 장비. 자, 여러분, 저는 이 밤을 불멍과 함께 좀 즐기고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잘 잤어? 아빠랑 또 캠핑 나올 거야? 형 안 와도 올 거지? 해줄까? 그럼 안 추웠지? 춥진 않는데 따뜻해. 따뜻했지? 딱 좋았어, 그치?
벗겨졌어.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저거 입고 나와. 나 밖에는 추워. 근데 확실히 둘째랑 둘이 나오니까 안 보이던 모습도 보이고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둘이서 또 얘기도 하고 더 찐해진 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제주도를 저희 아들들만 데리고 갔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라미님이 있으면 좀 챙겨주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못 챙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도 알아서 하면서 좀 더 친해져서 왔거든요. 제주도 가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아이들이 좀 많이 컸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이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막내라서 집에서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가만히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망치질도 해주고 뭐 땡겨주고 뭐 잡아주고 막 이런 게 하는 보면서 이런 활동들이 확실히 가족 간에도 이렇게 둘만 있을 때에는 또 다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이런 캠핑도 한번 꼭 다녀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지금 아침으로 간단하게 저 이현이가 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 가져왔는데 배 좀 깎아주고 그거 먹고 철수 준비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먹잖아. 빨라. 우유 줄까? 초코우유? 아니면은 사과 주스? 둘 다 줄게. 초코. 자, 메사 캠핑장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메사 캠핑장으로 이렇게 뚝 여기가 이제 이 출입구예요. 출입구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제 이쪽에서 관리실에서 체크인부터 합니다. 체크인하는 이 관리동이 있고요. 매점에 간단한 용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개수대, 샤워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를 해보진 않아서 뜨거운 물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곡존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선 보시면 여기 차를 여기다 주차하시고 여기 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요. 사이트 굉장히 넓어서 사이트가 이렇게 피칭하시고 차 앞에다가 주차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좀 낮아가지고 애들 놀기 좋겠어요. 애들 놀기 여름에 애들 놀기 좋겠네요. 확실히 여기 여름에는 진짜 자리가 없어요. 저 위에는 아직도 눈이 안 녹았네. 눈이 안 녹았죠. 얼음이. 이쪽 보면은 계곡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야겠다. 그치? 나 배국에 왔으니까 또 세수 한번 해주고 가야지. 배국물에 또 세수는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댔구만. 좋댔구만.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캠핑에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는 거, 막걸리 한잔 먹는 거가 좋아서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가 좋아하는 그 캠핑의 그 요소, 막걸리를 한잔 먹고 술을 한잔 먹는 그 요소를 못해요.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라미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정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를 데리고도 주원이를 데리고도 와봐야 될 것 같고 둘째를 데리고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끈끈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around, or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seem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 이제 기름 거의 다 썼네요. 어제 한 5시부터 지금 돌렸는데 지금 아침 9시 30분이거든요. 5시부터면은 한 10시간 가까이 돌린 것 같은데 한 8시간 기름 한번 채움 없이 그냥 쭉 갔고 굉장히 더웠어요. 사실은 15도에 맞춰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5도에 맞춰놨는데도 어제 19도, 20도까지도 맞춰놨다가 좀 더우면 낮추고 해서 15도까지 지금은 맞춰놨는데 계속하네요. 여기는 확실히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늘이 진짜 많이 졌고요. 이쪽 사이트들은 그늘이 좀 많이 졌는데 이 중간에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땡볕이 땡볕. 나무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계곡 사이트들이 그래서 확실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계곡도 가까이 있고 그늘도 이렇게 있어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쭉 계곡 사이트거든요. 저쪽 끝에까지. 근데 이쪽 사이트 19번 사이트인데 지금 양쪽으로 그 전기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제 거가 릴선이 15m인데 딱 들어가네요. 딱 굉장히 타이트하게 남의 사이트를 가로질러서 15m 쭉. 네. 비타민 드세요. 좋다! 짠짠! 짱깨핑! 하나 더워. 찍는 중. 아빠 물 좀 보세요. 진짜 이상해. 아빠 더워 지금. 뭐래요? 저거 이거 주황색이 다르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었다.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spinn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seem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 Oh, since I found you. 대화를 이유 보냈습니다. 대화를. 뭐야 옷은 왜 저렇게 입어? 이현아 옷 똑바로 입어. 옳지. 그리움은 저 방방장 옆에. 자, 오늘 이현이랑 캠핑 1박 2일 캠핑 잘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피칭 마무리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막내들이나 또 이렇게 따로따로 유닛으로 가족 간에 이렇게 캠핑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아빠랑 올 거죠? 아빠 여기 평점 별 10개 왠줄 알아요? 왜요? 저기 놀이터도 있고 근처에 뭐 많아요. 이현이가 너무 좋았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여기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짜잔! 아무래도 여긴 계곡발인 것 같아요. 여긴 계곡발인 것 같아요. 그냥 계곡발이에요. 여기 경치가 좋아요. 경치발이에요. 계곡발 경치발이에요.
계곡 경치빨이에요. 아무래도 여긴 계곡 경치빨밖에 없는 것 같아. 순간 이동. 오, 잠시만요. 저기 숨겨진 길이 있는데. 오, 저기 숨겨진 길이 있구나. 와, 여기가 좋긴 좋다. 여러분, 여긴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어, 그런데 안 좋은 거 하나 있네. 쓸방울이 미끄러지게 하네. 아이씨, 그리고 계단도 이상하게 돼 있고. 네, 그래도 좋으면 제일 쓰고. 이렇게 해본 거는 또 처음이네. 내가 이렇게 카메라로 나를 찍는 건. 제 생각엔 여기는 완전 애기들한테, 저기는 완전 애기들한테 좋은 거고, 여기는 그냥 캠핑장인데,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시원해요. 아주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 다섯 개예요, 별 다섯 개. 중간 이동 좀 할게요.